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라라고요. 네. 제가 라라를 6개월 때 입양했고요. 네. 한 번도 뭐 비숑이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많이 핥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 근데 3주 전부터 너무 심하게 핥는 거예요. 네. 핥는 양상을 여기 동영상 보시면 약간 주로 거의 발만 빨아요. 앞발인 거죠. 예, 앞발 위주로 양측이고. 양축이고 앞발 위주로 이렇게 계속 핥아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눈 주변도 많이 맞아요, 빨갛고 맞아요. 약간 부어 있어가지고 패턴은 알러지가 맞는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음식물 관리도 잘 하고 계신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때 입양하고 네. 3주 전까지 다양한 걸 먹었거든요. 생식을 한 적도 있고, 뭐 화식 한 적도 있고, 일반 사료도 계속 종류별로 바꿔가면서 먹었고, 다양한 거에 노출은 됐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루틴이 바뀐 건 없는데 3주 전부터 심각할 정도로 핥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80% 정도는 일반 건사료 바꿔가면서 먹고 네. 있고요. 계란인자랑 닭가슴살은 매일 먹고 있고요. 산책은 매일 하긴 하는데 발을 많이 핥으니까 뭐발 세정제가 바뀌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그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거의 저는 그냥 물로만 씻기거든요. 그리고 말리고 뭐 화학물질로 닦거나 이런 건 없긴 없는데, 그러니까 루틴이나 환경 요인이 바뀐 건 없는데 3주 전부터 심각하게 핥는 게 저는 너무 이해하고, 일단은 영어쌤 뵙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사이트 포인트를 한번 맞았는데 효과가 전혀 없고, 그리고 로얄캐닌 저알러지 사료도 시도는 해봤는데 효과는 전혀 없고, 그래서 영훈 선생님 찾아봤어요. 발은 되게 많이 빨개요, 지금. 좀 근데 보통 이렇게 사이토포인트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주된 알러지원이 계속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 그게 사실 그래요? 알러지가 제일 흔한 게 네.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네. 여쭤볼게. 사이토포인트가 안 들을 때는 네.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더 그러니까 심해졌어요. 근데 아니면은 2차 감염인 경우들도 있어요. 알러지가 있으니까 발에 효모나 그 세균이 증식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감염이 너무 심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때 맞아요. 영훈쌤 말씀하신 멜라세덤으로 발만 약용 샴푸 하는 것도 했어요. 아, 그것도 그니까요. 했네. 그것도 3주 전에 시작됐을 때 제가 첫 번째 처방은 멜라세덤으로 발만 약용 샴푸. 근데 그렇게 2주 동안 차도가 없으니까 음식 시도랑 그다음 사이토포인트까지 했는데 지금 차도가 없어서 온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단은 그게 지금 상태가 계속 바뀌었을 수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걸 다 같이 했으면 또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저알러지 사료를 먹을 때도 이제 보호자분이 여러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음식물 관리가 또안 되었을 가능성도 되게 있어요. 어쨌든 가장 흔한 거는 사이토포인트 맞았을 때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음식물이랑 2차 감염인데, 2차 감염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미 약도 했다고 하니까, 그럼 음식물의 가능성이 높은데, 제 경험해 보면은, 주된 보호자분은 진짜 확실히 너무 잘 지켜서 답답해 죽겠는데, 사실은, 출퇴근하면서 아버지 혼자서 이제 막 간식을 주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산책로에서 이제, 모르게 주사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좀 흔히 있고, 낮은 확률로 이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알러지의 패턴이라서 알러지는 맞을 것 같은데, 혹시 모낭충증이 있다든지, 워낙 음식물 알러지가 심한 아이들은 가수분해를 해도 가수분해 원리가 결국에는 단백질을 작게 해서 몸에서 못 알아차리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로얄캐린에서 뭐콩 단백을 가수분해를 한 사료라고 하면은 콩에 알러지가 심한 애들은 그 잘게 잘라놓은 거를 또 알러지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안알러제닉이나 이런 게 있는 거라서 결국에는 하이퍼알러제닉이 완전 완벽한 사료인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알러지를 덜 일으키는 거지 하이퍼알러제닉도 충분히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낮은 가능성들도 다 있는데 일단 제가 물론 이제 저도 공인원을 믿지만 제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심하는 거는 사실 팩트랑 다른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음식물 관리를 일단 가장 우선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 나타나는 패턴이 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서 눈 주변도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어쨌든 알러지는 몸에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환경원성 특히 집먼지인득이일 때는 사이토포인트가 잘 듣는 편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얼마 안 돼서 뭐 계절성이 있는지 이런 평가는 어려운데 애초에 기본적으로 알러지는 갑자기 안 되다가 생기는 거는 당연한 그러니까 좀 흔한 일이고
그리고 특히 3살 전후로 환경성 알러지에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교과서상으로 이게 뭐 크게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보통 음식물 알러지는 근데 어릴 때에 많이 생기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6개월 때부터 저도 이제 알러지 아, 그쵸. 다양한 알러지물에 노출시키려고 네.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토끼고기를 사보기도 하고, 실면조를 사보기도 하고, 생식도 다양한 걸로 먹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노출을 시키고, 그동안 괜찮아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완벽히 엄청 연구가 된 게 아니기는 한데, 일단 눈에 일단 염증이 있고요. 그렇죠, 있긴 있어요. 네, 눈 염증은 좀 옛날부터 네. 있어요. 그리고 꽤 있는 편이에요, 이 정도는. 눈이, 이 정도는. 네. 잠깐만, 한번 우리 보호자님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쁜데. 이게 눈 염증이 있는데. 네, 특히 염증이 아니었어요? 네, 여기 좀 많이 빨갛고 지금 그 지금 눈곱 떼서 그런가요? 이 눈 안경 쓴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가지고 꽤 있어가지고 이게 알러지다. 네. 그 안과에서도 이제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 가장 안검염이 흔히 나타나게 하는 질환이 알러지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과적 질환을 배제해야겠지만 지금 라라의 어떤 히스토리를 봤을 때는 다 알러지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하신 것들이 사실 다 맞다고 하면 좋아지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라라가 네. 아주 소인이 심했으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이나 1년 이전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알러지 소인이 많은 아이였으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그렇죠. 좀 빨리 네. 나타났을 때 좀 심한 경우들이 네. 있는데 네. 뭐 그게 네. 꼭 반드시 비례한 건 아니지만 네. 3살 정도 때 심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2살까지는 없다가 3살에 심해지는 거예요? 보통 기준이 3살 전후기는 해요. 그래서 아이의 그런 크라이테리아 같은 것도 3살 이전에 생긴 실내견, 이 알러지의 어떤 크라이테리아 중 하나거든요.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3살이 어떤 기준이 되는 나이이기는 해서. 그리고 비종, 품종, 소인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알러지는 있을 거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국내에 있는 그 비종 알러지 환자들이 대부분 환경성과 음식물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네, 많아가지고. 결국 기본적으로는 조금 음식물 관리를 지금보단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로얄캐린 저알러지 사료 때 다른 간식을 안 먹였다고 하면, 다른 가수분해 사료를 바꾸되 그게 단순히 어떤 회사라기보다는 로얄캐린 저알러지 사료에 있던 그 주된 단백질 원료랑 다른 가령 뭐 콩이었으면 아예 뭐 닭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그 보통 그 큰 범주 내에선 비슷하거든요. 가금류면 가금류 뭐 그 반추류면 반추류 이런 식으로 비슷해서 아예 다른 단백 그래서 이제 로얄캐린 아날로제니카처럼 막 닭 깃털로 된 사료를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료를 바꾸면서 그 사이토 포인트를 맞으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라라의 발이나 눈 염증 상태는 심하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확 가라앉혀 주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짧게는 3일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스테로이드를 잠깐이라도 쓰는 게 되게 싫어하는데 그쵸 스테로이드 많이 쓰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 쓰면 되게 좋은 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원장님 말씀처럼 그냥 죽어도 스테로이드 쓰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고 그리고 지금 발에 되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코타방스 같은 거 그게 피부의 대사가 끝나는 스테로이드고 스테로이드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용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프레이 제형이라서 발을 하는 특히 이렇게 집착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좀 간지러움이나 염증이 가라앉아도 습관적으로 계속 할게 되는데 연고 같은 거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할게 되면 전신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가지고 스프레이가 빨리 마르거든요. 연고는 되게 좀 치덕치덕하기도 하고 알러지 있는 애들이 약간 좀 꾸덕꾸덕하고 약간 뭉치거나 그치, 약간 그치. 그런 경우들이 생겨가지고 스프레이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코타방스를 하루에 몇 번 뿌려요? 뭐 일주일 정도는 하루에 한 번 매일 뿌려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매일 뿌리기에는 조금 그래도 스테로이드라 부담이 네네네.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이틀 한 번이라든지 근데 사실 그것도 상태를 보면서 해야 돼가지고 일단 라라 정도 상대면 일주일 정도는 매일 뿌려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나라 코타방스를 뿌릴 거예요. 코타방스는 이렇게 생긴 스프레이고요. 코타방스 뿌릴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막 진물이 막 나오는 상태거나 그러면 코타방스를 쓰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라라의 발을 보면 막 진물이 나오거나 막 노란색이 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니까 만약에 좀 너무 지저분하고 찐득찐득하고 뭔가 삼출액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고 사용하시고요. 가능하면 이게 지금 옆에 창문 있잖아요. 저희는 창문 열고 쓸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재질이다 보니까
뭐 사람 손에 묻었다? 그럼 잘 씻으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환기도 한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뿌릴 거고요. 아침에는 이 터비덤 스프레이를 뿌렸고 이제 밤에는 코타방스를 뿌릴 거예요. 둘 다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뭐 2주, 3주, 한 달 연속으로 써도 큰 문제는 없는데 코타방스는 반드시 일주일 이내로만 사용할 거고 이후에는 중단할 거예요. 이제 뿌려볼게. 코타방스 할 때 또 주의점은 네컬라가 있어야 돼요. 이게 네컬라가 없으면 바로 핥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코타방스하고 1시간 정도는 네컬라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스프레이 뿌리는 방법은 일단은 한 10cm 10cm면 대략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는 거리에서 뿌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가 아니라 대략 10cm 정도 되는 거리에서 뿌릴 거고 뿌리는 양은 전체 다가 아니라 뭐 이 정도다 그러면 한 3분의 1 많아도 절반 이하로만 뿌려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물론 다 뿌려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절반 이하 정도로 뿌릴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10cm 정도 거리에서 창문 열고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한 분의 1 정도 한번 뿌리면 끝. 심플. 반대편도 한번 뿌려볼게요. 아, 아무것도 아니었죠. 우리라라 우리라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고 괜찮아 딸 괜찮아. 이렇게 3분의 1 정도 뿌리고 뒷발은 뭐 그렇게 가려워하지 않으니까 저는 뿌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면서 음식물 관리하고 사이드 포인트 맞은지 좀 됐으면 사이드 포인트 맞으면서 좀 4주 정도 뒤에 한번 저한테 다시 보여주시면 저한테 좀 사이드 포인트가 효과가 없었으니까 아포켈로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사이드 포인트 효과가 없는 아이들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네. 진짜 아예 효과 없는 아이들이 있긴 있는데 네. 되게 드물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번씩 의심을 해요. 정말 안 맞는 게 맞을까? 왜냐면 사이드 포인트가 워낙 그 부작용 없고 집중되어 있는 약인 만큼 그래서 저는 되게 네, 맞아요. 원리적으로 제일 안전하고 너무 좋은데 그만큼 좀 조그만한 변수만 있어도 들을 수 있는 아이가 안 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데도 가치가 있지만 근데 말씀만 드린 것처럼 아포켈로 바꿨을 때 효과가 좋아지는 아이들 분명히 있기는 해서 어차피 근데 이게 장기적인 싸움이다 보니까 그쵸. 다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포켈이 사실 엄청 잘 되면 굳이 사이드패드를 시도할 필요가 없을 수 있긴 하죠. 사실 저는 테이블푸드도 먹여요. 아, 네. 제가 아침 먹을 때 스트레칭하면서 항상 운동하면서 뭘 먹긴 먹으니까 영훈 선생님 말씀이 다 맞긴 맞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음식 관리를 엄격하게 한 건 아니고 저 제 입장에서는 야 루틴이 똑같았다는 그쵸, 그쵸, 건데 그쵸, 그쵸. 거기 알러지가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배웠으니까 그럼 지금 라라한테 필요한 검사 같은 거 있나요? 피검사라든가 뭐 아니면 아 알러지 검사 같은 거는 피검사로 하면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특히 또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네 그러면 그 면역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좋아하는데 아 근데 제가 면역 최근에 치료가 근본 치료 아니에요? 그 면역 치료가 되게 좋은데 네. 사용을 너무 안 해서 수입이 요즘 최근에 제가 됐네. 쓰고 있던 게 막혀가지고 다른 회사 무슨 면역 치료 할 수 있는가? 제가 요즘에 좀 알아보고는 있어요. 알아보고 근데 따로 일단 제가 쓰던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네. 논문도 잘 나왔고 근데 네. 지금 안 된대. 네. 그럼 알러지 검사는 할까 말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거를 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패턴을 알기는 있어요. 그게 막 그러니까 주된 이제 라라의 알러지 뭐 그 환경원성 중에서도 꽃가루인지 뭐 근데 그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음식물 개개별로의 그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는 다만 음식이 얼마큼 포션이 네네 포션이 있는지 패턴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돼서 필요한 것도 다 하고 싶고 검사는 필요한 거 다 하고 싶고 네네. 약은 최소로 쓰고 싶고 아, 네. 그러면 다 해주세요. 그 알러지 검사 해주고 2차 감염 검사는 오늘 하나 안 하나요? 간단하게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만약에 아픈 거면 네네, 진정하고 네네. 해주시고 아, 오늘 맛집가 선생님도 계시니까 만약에 아픈 거 할 거면 우리 얘기 진정하고 해주셔야 되고 네. 아픈 거 아니라 그냥 테이프로 하는 네네네. 거 네네네 아픈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는 그냥 해주시고 만약에 아픈 거면 진정하고 진짜 진정하고 겁이 너무 많아서 진정하고 하는 게 오히려 그거고 채혈은 한 김에 그러면 스테로이드 쓸 거면 피검사도 한지 오래되긴 했거든요. 네네네네. 저희 애가 2년 전에 중성화할 때 빼고 한 번도 병원 안 갔어요. 아~ 대단하지. 건강이. 아프다. 오 다행이다. 약간 빨간 건가? 레드니스 있는 거야? 아니요 뭐 괜찮죠. 네 나쁘지 않아요. 괜찮죠. 아이고 겁 진짜 많아. 아이고 엄살 죄송해요 선생님. 근데 쪽 볼게요. 아이고 죄송해요 진짜. 네, 근데 귀한 염증 아예 없진 않고요. 아, 그래요? 지금 그러네. 네.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알러지 있는 애 치고 귀는 괜찮은 편이. 귀에는 따로 뭐 내용제나 이런 거 없어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냥 저희가 그 목욕을 해주시는 아, 네네. 샵에서 네네. 너무 잘해주셔서 아 근데 그 정도도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세정만 꾸준히 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정도로 괜찮을 네. 것 같은데 베테랑이셔서 근데 충분히 지금 염증이 있긴 있는 거 보면 언젠가 안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아, 그래도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해주시는 거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귀에 조작하고 연고를 삽입하는 거에 좀 나랑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극혐하는. 그러니까 근데 안 아플 때 차라리 익숙해져야지 아프기 시작하면 안 예민한 애들도 예민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귀 연고를 네네. 삽입하는 네네. 거에 대한 좀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시면 나중에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아, 잘 알겠습니다. 네 컬러는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 만약에 코타박사 더 뿌리시면 뿌린 직후에는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못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라라가 뭐 아예 중증의 알러지 수준은 아니어서 그 처방대로 잘 지켜지면 금방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라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프 검사 해봤는데 지금 뭐 대부분의 시야에서 이렇게 땅콩 모양의 효모균 관찰됐거든요. 이게 테이프 검사가 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지금 한 시야에 3개 보이는 거 이상으로 실제로 현미경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위생관리 잘 해주셔서 그런지 노란색 분비물이 발에 껴있진 않았는데 검사해보니까 그래도 효모균이 꽤 많이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야구 샴푸는 약간 항진균제가 들어간 야구 샴푸가 좋을 것 같아서 이미 쓰셨던 거 말고 터비나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스프레이랑 샴푸를 제가 처방을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발을 사실 매일 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럴 때는 이렇게 스프레이로 대체해서 좀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봤을 때 발 사이사이가 좀 많이 빨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발에 매우 집중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전신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는 것보다는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에서 좀 대사가 끝나고 국소제도를 쓸 수 있는 스프레이를 네네네.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번 정도 써주시면 그것도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네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만 확 잡으려고 소용량의 작은 용량의 스테로이드랑 간보조제 그냥 3일 정도만 처방해드려서 이렇게 외용제랑 그 음식물 관리 그리고 네. 약으로 관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거 두 가지가 하나는 일단 효모균이 많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럼 전신 항진균제를 먹이진 않나요? 그게 지금 라라 다른 피부 상태가 감염이 지시될 만한 피부 병변이 별로 없고 그리고 발이 원래도 효모균이 좀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이라서 그리고 전신 항진균제가 사실은 좀 간에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도 간에 좀 부담이 있는데 네. 라라 정도 상태에서 같이 쓰는 것보다는 몸에 있는 것들은 약용 샴푸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집 아이가 원래는 멜라세덤으로 약용 샴푸를 산책을 하루에 두 번씩 하니까 하루에 한두 번 하면 그때마다 하루에 한 번은 그걸로 씻기긴 했는데 네네네. 이것도 데일리로 아, 제한 네네네. 없이 계속 써도 되는 건가요? 계속 써도 네네네. 그러면 이 아까 코타방스는 아무래도 성분이 스테로이드다 보니까 네네. 조금 너무 장기적으로 쓰는 거는 분명히 이슈가 있을 거니까 일주일은 매일 그 다음 이틀에 한 번 그 다음 3일에 한 번으로 줄여서 중단 할 텐데 이건 어떻게 해요? 이 스프레이는 언제 아 이거는 그 주성분이 클로렉시딘이랑 그 터비나핀이어가지고 네. 사실은 크게 부담 없이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일 써도 되고 네네네네. 장기간 써도 되고 네네네. 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샴푸 한 다음에 아무래도 완전히 말리는 게 낫겠죠? 아 그쵸 그쵸. 그거는 드라이기 써서 그냥 차가운 근데, 바람으로 네 뜨거운 바람으로만 안 말리시면 그걸로 말리고 그럼 완전히 말린 다음에 스프레이 쓰는 건가요? 네 그렇게까지 쓰면 완전히 말리고 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네네. 이거를 쓰고 코타방스랑의 시간 텀이 있나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가능하면 네. 아예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네네. 다음 재검 예정일은 언젠가요? 사실은 아 지금 사이토 포인트 맞은 지가 언제 얼마나 사이토 포인트 맞은 지 한 열흘 정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한 그거 맞춰서 한 3, 4주 정도 뒤에 사이드포인트 효과도 좀 끝나고 지금 쓰고 있는 거를 다 한 정하고 그러면 그거 하고 그때 계획은 만약에 가려움증이 좋아졌다라고 하면 그래서 네. 그때 사이드포인트를 맞나요? 근데 이게 지금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좋아졌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서 그때 상황 봐서 너무 괜찮으면은 좀 없이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토포인트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치료 한번 잘 해봐서
와 진짜 불쌍해 죽겠어요. 남들은 나라고 부럽다라고 하는데 저는 불쌍해 죽겠어요 진짜. 그러면 이거대로 한번 잘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나라가 덕분에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 진짜요? 네. 이 저는 스테로이드 먹는 약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네. 하루에 한 번 네, 네, 네. 약 먹으면 바로 하나도 안 긁을 줄 알았는데 네, 네, 네. 뭐 긁긴 꽤 긁더라고요. 아 그래요? 확실히 저용량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했었는데 확실히 시간 좀 지나니까 좋아진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좀 확 가라앉혀주면은 네. 또 유지되는 게 더 쉬워가지고 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담이 될 용량을 좀 안 좋아하시기도 했고 네. 저도 안 좋아하기도 하고 라라가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알러지가 되게 만성화되거나 아주 심한 상태는 사실 아니었어가지고 약하게 짧게 줬는데 그래도 확 가라앉히니까 그게 유지되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4-5일을 네. 네컬라를 하고 있어야 될 정도였는데 이제는 네컬라 풀어도 되고 아, 거의 이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너무 다행이다. 명이시네. 명불허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플랜은 코타방스는 일주일 썼으니까 이제 안 쓸 건데 네네네네. 그 나머지 샴푸랑 스프레이 터비줄 터비덤. 그건 언제까지 써요? 아니면... 근데 그거는 점차 줄여나가도 되고 사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막 라라가 피부가 완벽하다기보다는 그쵸. 그 타협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보호자분도 가장 편할 수 있는 빈도를 찾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해서 계속 만약에 저랑 상담을 하시게 되면 네. 어느 정도 빈도가 사실 알러지가 되게 변수가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변수를 하나씩 좀 통제해 가면서 약욕이 이 정도일 때가 가장 좀 라라가 덜 불편해 하면서 제일 덜 할 수 있는 빈도라든지 그게 또 계절마다도 좀 바뀔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거의 정상화 되었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도 라라가 심한 상태가 아니었어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코타방스는 상비약처럼 이제 그냥 보관해 주셔도 이제 몇 년간 쓸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여름일 때 네. 야궁 샴푸가 더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네. 알러지 효모균 같은 게 많이 자라긴 했는데 근데 요새 좀 11월 초고 아직은 조금 더우니까 네. 스프레이도 그 터프덤 스프레이도 조금씩은 이제 중단하셔도 되는데 샴푸는 그래도 어차피 좀 씻길 때 있으니까 그냥 원래 전신 야궁 샴푸 하실 때 그냥 추가로 야궁 샴푸 추가해 주시는 정도 빈도만 해 주셔도 2차적인 감염 생기는 게 도움 많이 되고 발 정도만 뭐 예를 들어 지금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추가로 좀 발만 더 해주시고 발에 그때 말라서체가 나왔었거든요 라라는 그렇게 해주시다가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야궁 샴푸만 조금 늘려보시고 혹시 야궁 샴푸가 번거로우시면 터비덤 스프레이만 조금 늘려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기준은 일주일에 한두 번 야궁 샴푸 발만 해주시고 전신은 원래 하는 빈도대로 할 때 야궁 샴푸 추가해주시는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매일 산책을 하는데 산책 후에 발 씻기 때는 뭘로 씻기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그 산책마다 다를 텐데 산책로가 너무 더럽지 않으면 사실 저는 무조건 씻기진 않거든요. 근데 꼭 씻기셔야 되면은 그래도 저는 야구 샴푸로 하라고 말씀드리긴 해. 어차피 씻기실 거면 어차피 씻길 거면 네. 야구 샴푸로 네네 하는 김에 네네네네 10분 15분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으면 한 네. 5분 정도만이라도 해주시면 애초에 발라세치아라는 게 정상기한테도 있는 거라서 근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비정상적으로 증식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게 간지러워 하는데 조금 악화율이 되니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때 네. 우리 알러지 검사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거 좀 해석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라라가 계속 말씀드린 알러지가 아주 심한 편은 아니라서 양성 반응이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조금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집안 먼지나 집 먼지 대기류에도 반응을 해서 근데 이런 건 환경원성이다 보니까 그 사실 완벽히 없애긴 조금 어렵고 집에서 근데 사이드 포인트로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건 아 이런 원인들이 있고 뭔가 그 사실은 뭐 국가적으로 뭐 이렇게 천을 피하고 플라스틱을 쓴다든지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비현실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사실 저도 제가 우리나라 정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사이드 포인트를 심할 때는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그 곰팡이 쪽도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화초라든지 집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런 것도 조금 피해주시고 만약에 가능하시면 산책로도 조금 포장되어 있는 게 흙에도 네, 곰팡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하는데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라라가 아주 심한 건 아니라서 되게 중증 환자 경우에는 일반적인 패턴
일반적인 생활 패턴도 제가 좀 컨트롤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그래서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닌 거랑은 또 천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심해졌을 때 좀 더 주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음식물에 대해서는 되게 낮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럼 어떤 것 같아요? 그게 모르는 닭가슴살, 닭고기가 제일 높게 나오고 네네.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음식물은 조금 변수들이 많아서 지금 네 이거는 그 음식물보다 환경원성이 나라가 더 크게 있다 정도고 그게 그 중에 환경성이 어느 정도이다를 파악하는 거지 이 음식물의 항목 하나하나는 크게 의미는 없고 그래도 당연히 완전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서 만약에 이제 안정화 됐을 때 단백질을 아예 못 주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안 주시지는. 그건 계란 0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부터 네, 그런 거부터 시도를 해보시는 걸로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해드리는데 가능하면 거기 제일 높게 나온 게 사실은 거의 닭가슴살만 높게 나오고 나머지는 못 사니까 사실 닭가슴살을 매일 줬었으니까 네네네 그걸 좀 피해주시면 좋고 네네네 근데 이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으니까 그래도 낮은 거 위주로 해주시고 너무 다양하게 먹이시면 문제 생겼을 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종류를 줄이셔서 만약에 소면은 소양 단추 쪽으로 주신다든지 계란이면 이제 계란 위주로 주신다든지 좀 단백질 종류를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로 그런 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서로 크로스 섹션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좀 비슷한 동물 단백질에 더 반응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선에 뭐 흰살 생선. 네, 그럼 연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좀 확률이 높아가지고 계통별로 좀 이렇게 나뉠 수 있어서. 닭이랑 우리도 약간 가끔. 네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참고해서 가지고 설정할 땐 도움이 되지만 완벽한 건 아니니까 반응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라가 좋아져서 저도 그러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해보고 네네네. 사실 그럼 알러지도 네네. 맞춤 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한테 우리 아이한테 맞는 음식, 네네네. 우리 아이한테 맞는 샴푸의 횟수, 스프레이의 횟수, 사이트 포인트는 맞다 안 맞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그렇죠. 사이트 포인트의 횟수도 저희한테 맞춤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디테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더 약을 적게 쓰고 이런 방향이죠. 사실은 알러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수의사는 없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덜 쓰거나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하면 디테일이 필요한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이렇게 큰 뭐 그 약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좋아져서 너무 이제 다시 너무 행복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 형수님 너무 잘생겼는데 같이 사진 한 번만 찍어봤는데.